내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외치던 그가, 나는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이라고 달달 고백을 하던 그가, 휴대폰은 꺼버리고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떠나자고 하는데 이거 안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 노래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남자, 가수 박구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고 싶은, 예, 우리 남자 윤수연, 우리 수연이의 오라버니, 네, 박구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 힘찹니다. 예. 기가 막혀요. 아니요, 요즘 네. 그 소문을 듣지 아니, 예, 힐링 전도사로서 아주 바쁘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자, 무슨 얘기죠? 여자 노래 중에 사랑의 배터리가 많은 분들을 충전해줬다면 네. 이제 남자 버전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만든 건 아니고 네네. 예, 영어로는 리차지, 리프레시. 리차지. 예, 여러분들 요새 정말 세상만사 귀찮고 힘들고 살기 지치고 삶이 정말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삭막하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힘들죠. 그분들을 위한 맞춤곡을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자 해서 제 나무꾼 이외 제 앨범 네. 이외에 뭐 별과 당신, 불맛을 입혀줘서 많이 냈지만 네, 불맛을 입혀줘요. 예, 예, 불맛을 입혀줘요. 불맛을 입혀줘요. 뭐 이런 노래인데 불맛 입히면 맛있지. 그 중간에 낸 노래들 말고 네. 예, 딱 제 노래로 해가지고 한 8년 만에 와, 엄청납니다. 예, 8년 만에 신곡이에요. 8년 만에. 그리고 중간에 또 냈던 그 앨범 그 기간을 또 따지면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재충전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요, 이 예. 재충전 신곡 3월 22일 날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아우 뜨거워. 아우 깜짝. 아우 뜨거워. 아우 기가 뜨끈뜨끈해. 따끈따끈하잖아요. 재충전. 그래. 그렇죠. 예. 야, 이 지금요 재충전 네. 싱글 자켓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요, 아주 파란 하늘 아래 네. 초록 들판 위에 벤치에 지금 누가 앉아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요 뒷모습이 있어요. 요거 그렇습니다. 박구윤 씨가 찍은 건가요? 예. 요거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이 자. 지금 합성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음원 포털 사이트나 네. 예, 초록창 들어가셔서 박구윤 검색하시면 네. 제 자켓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본인인가요? 푸르른 그 배경에 네. 벤치에 앉아 있는 뒷모습이 있어요. 나 궁금하다. 자, 여러분. 확대하셔서 보신 다음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무료 고릴라 게시판에 박구윤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아,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구나. 예, 올려주시면 정답은 제가 따끈따끈해질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는데요 이거. 아, 어떡하지? 근데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수연 씨만 확대 안 되고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예. 제가 봤을 땐 박구윤 씨 같은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여러분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윤이다 1번 아닌 거 2번. 그렇습니다. 아니다 2번. 예, 맞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진심을 담은 힐링송 재충전 요 라이브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박구윤 씨 하면은요. 이 빼놓을 수 없는 히트곡들이 많잖아요. 뿐이고 네. 나무꾼. 근데 이 노래들이 히트곡이 될 수 있었던 건 30만 어머니들 덕분이다 라고 네. 하셨던데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어머님들의 힘을 받고. 제가 이제 지금이야 트로트가 중심을 이뤄서 음악 장르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장르가 이제 트로트 됐잖아요. 네네. 제가 데뷔했을 땐 정말 방송할 곳도 없고 저를 알릴 홍보의 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어머니 놀이교실을 다니자 해서 전국의 산골 오지까지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들을 만나러 저 박구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놀이교실에서 무료로 무료로. 네, 무료로. 가서 한 시간 동안 공연해드리고, 또 끝나면 점심시간에 어머니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녀회장 같은, 아파트의 통장, 예, 동장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아들 같은, 조카 같은, 손주 같은. 같이 또 노래교실인가 노래도 같은. 또 불러주시고. 그럼요. 가서 그렇게 제가 이제 발로 뛰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울산에서 노래를 딱 하는데, 예. 울산이었군요. 제 목소리보다 뿐이고의 합창이 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지. 그때 반응이 그때 어때? 그러니까 그 가수가 저릿하지. 눈물이 막 나잖아요. 쏟아지지. 등줄기가 찌릿하면서 어떻게 쏟아져? 왈칵 쏟아지지. 왈칵 펑펑 나죠. 어머 이게 이제 되는구나. 터지는구나. 그런 시기를 딱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정말 도와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한 번만. 정말 그러면서 힘을 다들, 힘을 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이제 저를 제 노래를 대표곡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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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땀 한땀 노력의 이제 결과가 네 꽃을 피어갑니다. 네 수현 씨. 네. 딱 떼창 딱 했을 때 그 지역 기억나요? 아유 나는 기억나지. 나지. 아, 경기도지. 경기도 쪽이지. 그럼 경기도 야, 특정 지역은 좀 그렇고. 경기도. 야 많이 올라왔네. 위에 원래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치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반대로 서울에서 이렇게 쫙 내려갔네. 윤수연이 그런 파워가 있네. 아유 보면서 이렇게 또 야. 방향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위로 올라오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렇죠. 같이 따라 불러준다는 거 사실 이 트롯 장르 네. 뭐 선배님이 네. 보셨을 때도 누가 불러줘야지만 진짜 그럼요.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노래가 네. 대단합니다. 아우 그 근데 그렇게 각오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국의 노래 교실을 내가 네. 돌아다녀야겠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구윤이란 이름으로 네 구윤 예 말랑말랑이라는 노래로 제가 2007년 10월에 데뷔를 합니다. 말랑말랑한 가요계의 딱딱한 분들 어깨에 딱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리자 하면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정말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노래를 막 불렀어요. 취지 너무 좋은데요. 예, 근데 망했죠. 말랑말랑해졌구나 예, 그냥. 절딱 망했습니다. 절딱 망해버렸군요. 예, 예. 그때 이 말랑말랑 망하고 네. 속상하셨겠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대로 지났고 열심히 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 방송에 왜 안 나오니? 아 그런 사람 그런 질문 왜 하는 거야? 네. 그냥 아니 이법성님이 구윤형님 예. 고정해 주세요 해주시고 예. 그랬는데 네. 막 힘들잖아요. 잘한다 윤수야. 돌렸어 나도 예. 모르게 입에서. 아니 그런데 이제 저를 알릴 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뛴 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또 마스코트로 그그 네. 그 가위 뭐 엿장수 가위도 이렇게 네. 박자도 맞추시면서 좀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엿가위 들고 첫 방송했을 때 많은 분들이 때려쳐라. 심지어 내가 일단 마이크 꺼지면 얘기할게요. 네, 모 선배님은 제 인사도 안 받았어요. 아유.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못했어. 야, 네가 가수냐? 왜? 어? 가위 들었다고요? 아, 그러면 네가 우리나라 가수들의 망신을 네가 다 시킨다 하면서 사실 저는 저도 사실 들기 싫었거든요. 이거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가위질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 돼? 그럼 가수 말고 네. 가위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는 게 사람 얼굴은 기억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기억을 하지. 해주십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실패해보니까 박구윤의 이름 석자 몰라도 엿장수 가위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하다 보니까 장민호 형이 뭐 빗 들고 다니고 뭐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 또 장구도 예, 생기고 장구도 들고 뭐 징도 하나씩 하는 예, 사람도 계시고 제 뒤에 또 동찬이가 또 지게 들고 다니고 지게꾼으로 활동하고 그게 뭐냐고 지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찬란한데 아니야 그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박구윤이가 가위를 들어서 이걸 쭉 파생시킨 게 아닌가. 맞아. 아 오리지널이시네. 네. 선한 영향력. 선영이네요. 네. 근데 우리 서진이도 박서진 군도 네. 또 같이 너무 힘들 때 제가 제 옆에 무대에서 장구 칠래 해서 맞아요. 공중파에 같이 다니면서 지금은 뭐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요 전국 네. 노래자랑에서 구윤 씨가 네. 노래할 때 옆에서 또 박자에 맞춰서 항상 쳐줬죠. 맞아요. 그래서 더 납니다. 신명나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정말 저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아우 단 진짜 이렇게 천태만상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곡.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응? 네. 나무꾼. 나무꾼. 이 예. 노래가 2015년 10월에 발표됐던 노래예요. 나무꾼. 네. 오늘은요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네.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행사장 가면 네. 축제장에서 조금 더 신나게 하려고 리듬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좀 신나는 리듬으로 천태만상 공연장에 온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배로 드리고자 예, MR 이 음원 반주를
제가 행사장용의 말로 준비를 해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지금의 박구인이 탄생된 노래 나무꾼 띄워드립니다. 나무꾼! 좋습니다. 자, 우리 천상 여러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 야,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애정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후배 우리 수연이, 이 텐션 어쩔 거야? 이 덕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나무꾼 나는야 윤수연의 천태만 사랑해 사랑해 나무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 더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러브 FM의 사랑해 나무꾼 이 여자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배우보다 시놉시스를 더 생각한다는 우리 윤수연 양 그만 찍어요 이제 힘들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 더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수연이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의 사랑해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해 나무꾼 나무꾼 감사합니다 야 정말 야. 찍히고 싶다. 그 나무 꼬낸 그 도끼로다가. 야, 윤수연 춤 잘 추네. 라디오 하는데. 선배님 야. 또 옆에서 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보이는 라디오 보라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는 이렇게 춤춥니다. 열정을 이렇게 다해야죠. 흥이 많은 우리 윤수연. 사실 우리 제가 여러분들 수연 양하고 네. 라디오 방송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텐션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연 양이 초대가 되면 제가 또 섭외가 되고 제가 섭외되면 수연 양이 섭외가 돼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같이 또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같이 또 노래도 많이 하고 이야 네. 정말 오랜만에 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진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관이님께서 예. 아따 노래를 우째 이렇게 맛있게 부르십니까 떨어진 텐션을 끄집어 올려주시는 텐션 부자 구유님 짱 아유 감사합니다 나정희님 소개해주세요 아싸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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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2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모였어요 우와 찍입니다이 최고 최고 아, 난 속이 다 시원하네 감사합니다 난 진짜 난 이렇게 속 시원한 게 너무 아유, 좋아 그럼요. 전선영님도요
있는데요. 예. 사이다처럼 속이 뻥뻥 뚫리는 라이브 멋져 불어. 아우 감사해 불어. 아주 속이 시원하잖아. 그저 감사드립니다. 짜증이 예. 안 나잖아. 아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맞아 맞아. 예. 이재희님. 이재희님께서 나무꾼에 홀려서 선녀가 됐어요. 자주 나와주세요. 중도 네. 고정해달라는 또. 고정하는 게 좀 자중해라고 이런 고정. 고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짜 예. 너무 재밌다고 지금 고정 난리다. 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채린님은요 예. 박구윤 씨 팬이에요. 노래를 어찌나 구성지게 잘 부르시는지 이거요 박구윤 씨 노래 한 곡이면 분위기 바로 업이에요. 너무 신나요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노래랑 수현 씨 노래의 장점 그리고 공통점은 그냥 막힌 가슴을 뻥 뚫려주는 사이다 같은 짜증이 안 나고 그냥 그 청량감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 그치. 그리고 이 주댕이 주댕이 전주 간주 후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발빠르게 들어갑니까? 네. 나는야 윤수연의 천태만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여기 이것도 됩니다. 나는야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 아니 안 되네 오랜만에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만 상해 야 자, 예. 박자 쪼개는 게 이게 쉽습니까? 예. 기가 막히십니다. 아유,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원한 네. 노래를 또 띄워드렸어요. 4288님. 네. 쇼핑몰 회사 다니는데요. 오전에 고객이랑 통화하는데 반말하는 거 있죠. 어허. 계속 반말하시면서 반품할 네. 물건 저보고 들고 가라네요. 아하. 이런 손님 상대할 때마다 진이 빠지네요, 구윤 씨. 네. 신나게 스트레스 좀 풀어주세요. 라고 아. 하셨어요. 이렇게 좀 많이 힘드시다네. 4288님께서. 많이 힘들죠. 이게 참 이런 고객님들이 안 계시면 좋은데 그럴 때는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들으십시오. 반말 그럼 네. 같이 반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컴플레인이 되죠. 들어가고 네. 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아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좀 네. 냉장고에다가 그런 얘기 네. 들었어요. 이게 출근할 때 그 냉장고에다가 내 자존심은 거기다 넣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변기에다 그냥 내리세요. 변기. 그럴까요? 내리면은 또 사라지잖아. 아. 다시 와가지고 문 열고 냉수 먹으면서 다시 가지고 와야지 그렇네. 집에서. 냉장고다. 6268님 네. 소개해 주세요. 신랑 월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짜증나요. 힘든 건 알지만 반이라도 줘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아, 월급이 늦어지는 거 이거 며칠 짜증나지. 근데 이게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남편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주말이 껴있을 때나 뭐 이런 때 미리 좀 주면 좋은데 다 네. 지나고서 그 다음 달 2일 아~ 정도에 주는 때 이런 때 아우 스트레스 그렇죠. 예. 내야 될 게 또 있는데 제깍제깍 빨리빨리 주십시오. 이왕 줄 거면 예. 또 김정민님 소개해 주세요. 매일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출퇴근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유 3시간이 걸린답니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야 이게 왕복 3시간이면 많이 힘들거든요. 길에서 지치거든. 그리고요 또 앉는 자리가 딱 있으면은 딱 앉으면 좋은데 지하철에서 네. 계속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낑기잖아요. 저도 지하철 사회생활을 해본 하셨잖아요. 그 맞아요. 경험으로서 네. 너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좁고 또 공기도 톡톡 막히고 네. 아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아이고 예. 정신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럴 때 네. 그 잊어버리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장갑도 많이 잃어버리고 맞아요.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 내 물건을 내가 챙기자. 좋습니다. 또 제가 사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조정렬님께서 아내가 저랑 둘이 밥 먹을 땐 있는 밑반찬으로 대충 먹자라고 하면서 아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시장 가서 불고기 잡채거리 다 사와서 잔치상을 차려요. 아들과 차별하는 울란에 정말 섭섭하네요. 킬링송이 필요해요. 어때요 지금 또 네. 박구윤 씨 뭐 집안에서 저라도 서운할 것 같아요. 예. 밑반찬으로 네. 그럼 대충 먹으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 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뭐든 잘 먹어요. 네, 저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오 진짜? 예, 인간 비타민 인간 에너지 인간 그렇군요. 충전기 밑반찬을 먹어도 에너지가 제 충전이잖아요. 난다 충전이잖아요. 예. 또 힐링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저희요 스트레스로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박구윤 씨의 힐링송 라이브 재충전 가겠습니다. 재충전 보내드리면서 네. 소개된 네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마스크팩 탁 하시면서 재충전 탁 한 번 더 들으시면 아주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지요. 있지요. 얼굴도 척척 마음도 척척 아유 뭐든지 촉촉한 이 방송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예, 103.5 메가헤르츠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 푸시고 정말 이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충전 갑니다.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제 노래 재충전 들으시면서 활력을 찾길 바랍니다. 화이팅!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윤세의 천태만상으로 충전하러 가자. 재충전 재충전 리찰지요. 아우 리프레시 재충전 노래 진짜 좋은데요 지금. 네. 남문결님께서 재충전이 확실히 되네요. 노래 정말 좋아해 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재인님 이 노래도 대박 나겠네요. 꼭 배워서 노래방에서 불러보겠어요. 노래방에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티사 케이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아 신곡해가지고 지금 4월에 올라가나요? 아, 5월에 올라가나요?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아 4월에 들어가 있네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 네. 재충전 하고 싶은 분들은요 그 누르시고 번호 K T 그렇죠 누르셔가지고 꼭 네. 부르시면서 재충전하시길 바래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번호를 다 외웠는데 네. 40 넘어가면서 외워도 까먹네요. 히트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외웠어 제가 사실 다 외웠는데 네. 그래도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맞아 부질없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김미희님은 아우 지금 이 시간 천태만상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신난다 신나 해주셨어요. 신나 신이나 아우 김태현님께서 방전됐던 몸이 박구윤님 덕분에 완충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지금 예. 나오는 이 노래 이 노래는 예 웹드라마 독고비는 업대중이라고 OST입니다. 잠깐 불맛이 펴져요. 독고 독고비는 업대중 불맛이 펴져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야 저희가 긴급 심의를 넣었어요. 아, 바로 음원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바로 넣어드린 거예요. 아니 피디님이 아까 이 노래가 없다 그랬어요. 어어. 심의를 바로 역시 능력자.
저희 긴급으로다가 저희 남중건 PD님이 능력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아니 남 PD님이 네. 인물만 잘생기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자. 아유 긴급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 불맛을 입혀드릴게요. 자 박구윤의 불맛을 입혀줘요 듣고요. 저희는 박구윤 씨와 3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 가수 박구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싸라비야. 오늘 기분 최고. 아 좋아. 재충전 예. 이 많은 분들이요. 이 재충전 네. 아까 또 노래도 들으시고 네. 불맛 입혀달란 그 노래도 들으시고 네. 지금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김다정님이 아 네. 이 오빠 왜 이렇게 매콤해요? 아우 불맛을 입혔기 때문에 매콤 쌉싸름 불맛. 그 노래가 네. 또 뭐 경연 프로그램 그 네. 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또 불러주셔서 조만간 나옵니다. 야, 예. 좋습니다. 9948님 소개해 주세요. 네 윤수연님이 둘인 줄 알았다고 박구윤님이 둘인 줄 아셨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덕분에 화끈하고 재밌는 오후 천태만상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네. 이렇게 맛있게 보내. 맛있죠. 아니 문자도 그냥 안 보내. 맛있지. 너무너무너무너무 전부 다 에세이 작가야. 그렇지. 아, 대단합니다. 장난이죠. 유명자님께서는 예. 뿐이고 라이브 해주세요. 뿐이고 그럼요. 박구윤 하면 뿐이고 근데 제가 안 부르고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사실 노래보다도 네. 좀 털고 가고 싶네요. 좋아요. 저희요. 예, 그렇다면은 많이 털 기회를 좀 주시죠. 우리 남PD님. 명자님. 예. 라이브 무대 이따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털고 싶으시다 하셨죠? 예, 예. 그렇다면 저희 밸런스 게임 저희 천상의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선택장에 고민 있으신가요? 안 합니다. 그래요? 예. 화끈하게 그럼요. 좋습니다. 이유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알겠습니다. 밸런스 윤향진님 5시간 운전하며 가는 길에 5시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대 차 타자마자 잠들어서 5시간 내리자는 사람. 말해 뭐해. 알잖아요. 전 첫 번째. 쉬지 않고 말하죠. 인생 털라고 입이 있는 거지. 계속 맞지. 터는 거면 옆에서 잘까 봐. 그렇지. 예. 배려심이 또 워낙에 있으신 예. 우리 박구윤 씨니까. 우리 매니저 강우경 실장이 좀 그래서 좀 피곤할 거예요. 20대인데 하도 터니까 싫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구나. 예. 저희 매니저 실장님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나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아, 구름 날 것 같다고. 얼얼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 말 안 하고 자는 것보단 말하는 게 낫다. 맞지요. 그럼요. 좋습니다. 두 번째. 김다정님.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아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열이 많으신가? 열이 많습니다. 뜨겁습니다. 불맛을 제 몸에 입히고 다닙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재충전을 하지요. 사상 체질학적으로 뭐 소양인 소음인 뭐 태음인 태양인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예. 태음인 정도로 좀 배이시네. 그래요? 좀 똑똑해. 몰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하대. 막내기에. 박윤미님은 예, 예. 나를 만나러 와주는 팬이 있는 무대. 내가 만나러 가야 하는 팬이 있는 무대. 내가 만나러 가야 하는 팬이 있는 무대. 요거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찾아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버스킹 같고. 약간 팬 서비스의 일종 같고. 왜냐면 저를 만나러 와주시는 팬분이 있는 무대 많이 서봤으니까. 네. 제가 이제 만나러 가는. 직접. 그게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다. 됐어. 오늘이야. 오늘이라. 자 박혜림님은. 예. 10시간 동안 네. 쉬지 않고 노래하기. 일주일 동안 노래 안 부르기. 일주일 동안 노래 안 부르기. 맞네요. 사실 네. 다 같은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쉬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그 일주일을 또 보낼 수 있으니까. 예. 힘드시잖아요. 갑자기 급격하게. 갑자기 다운되네요. 이런 질문 좋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뭘 골라야 돼 사실. 목을 예. 좀 아껴야 되니까. 워낙에 또 에너지 예. 넘치고 행사장 가면은요. 그렇죠.
저는요 박구윤 씨 최고예요. 최고예요 진짜. 저는 윤수연 씨 최고입니다. 야 무대 위에서 네. 정말 그 에너지가 장난 아니신 최고의 선배님이세요. 아, 우리 수연 씨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저 보이는 라디오라 다행이네. 제 목을 보시면 네. 그 바이브의 윤민수 씨랑 비슷합니다. 목 두께가. 갑자기요? 안 재봤어. 근데 저도 두께 한 두께 하니까. 진짜 두꺼우신 예, 편인데요? 이 목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명숙 여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해. 갑자기. 네. 우리 어머니한테. 두꺼운 목 때문에 노래를 잘할 수 있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고 노래를 많이 해도 상하진데. 튼튼한 목을 주신. 그렇죠. 목둘레가 꽤 네. 두껍네요. 지금 예. 줌 좀 한번 촥 예. 보여주세요. 예. 오. 근데 뭐 목주름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 제 애교라고 생각해 주시고. 진짜 네. 두꺼우시면 네. 이게 네. 네. 노래의 원천이다.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수연님 밤새 귓가에 모기 소리 듣기. 아우 이것도 싫다. 밤새 코 고는 소리 듣기. 이것도 싫고. 근데 내가 골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가 낫죠. 모기한테 뜯기잖아요. 아 피를 줄 수 없다. 유일하게 저는 희한하게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든 뭐래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 저만 많이 뜯겨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AB형입니다. AB형이세요. 네. 그렇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인데. 저 AB형 좋죠. 그래요? 다 만났던 분들이 선생님분들이나 AB형들. AB형 네. 참 좋아요. 보통 아닙니다. AB형들. 모기 소리가 싫다. 싫다. 예. 마행자님은 네. 야 이거 고민되네. 365일 장난하는 친구. 365일 진지한 친구. 이거 고민되네. 장난이면 계속 장난치는 거고. 야, 이거 어렵다. 365일은 계속 이게 심각한 거야, 진지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네요. 그래도 곧 결정해야 돼요. 예. 해줘. 장난이냐, 진지냐. 제가 장난치니까 좀 진지한 친구를 만나보고 싶네요. 너무 이렇게 같이 장난치면. 부딪힐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결혼하신 네. 그 사모님께서는 진지와 장난 반반 섞여 있어요. 진짜요? 예. 딱 맞아 떨어지시네.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법성님. 네. 첫 직장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 네. 첫 직장이에요. 네. 화끈한 노래 부르기. 차분한 발라드 부르기. 아 저는 발라드 불러요. 에? 저는 발라드를 좋아하니까. 갑자기 의외인데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밝은 사람이 발라드를 부르는데 제법 잘 불러. 그럼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잖아요. 관종이야.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네. 진짜 관종이거든요. 관종이세요. 네. 관심 종자라는 네. 표현을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네. 갖기를 원하는, 관심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네. 그래서 차분한 발라드 불러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겠는데요? 분위기 뭐 노래방 분위기 띄우려고 가나요? 그렇죠. 그럼요. 띄우려고 가죠. 그냥 바꾸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꿀게요. 차분한 그리고요 박구윤 씨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발랄한 네.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네. 차분한 발라드 정말 많이 부르셨고 잘 부르시고 많은 불렀죠. 분들이 감동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발라드들 좀 많이 부르셨어요? 저 많이 불렀죠. 뭐 진짜? 임재범 선배님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이적 선배님도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또 다른 네.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노래도 네. 한번 나중에 비가 불러주세요. 비가 올 땐 또 비 내리는 거리에서 또 해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이렇게 좀 뭐죠 지금 목에 걸리신 거 아니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오늘 미세먼지가 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예. 꼭 착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개된 분들 가운데 다섯 분에게는요 닭 한 판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 저희 어디에 올려놓죠? 예 선곡표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누가 당첨됐다 내가 당첨되네 꿈을 잘 꿨어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성화예요. 성화. 나 진짜 이 노래 너무 듣고 싶다. 응?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예. 있는 이 라이브. 예. 뿐이고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온리유 뿐이고 아나타답게 여러분들 뿐입니다. 예. 뿐이고 갑니다. 네. 예. 자 뿐이고 이 노래 이어 드립니다. 뿐이고 뿐이고 이야 윤수연의 천태만상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왜 이제 왔을까? 재충전하러 왔지. 내 사랑은 윤수연 천태만상 뿐이고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애청자 여러분뿐이라. 주현 씨, 제 노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입니다. 나무꾼 두 바퀴 뿐이고 재충전. 예, 그냥 해봤어요. 예, 여러분 재충전하세요.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이 부분은 긁으셔야 됩니다. 돈 없어도 윤소연 뿐이고 천태만상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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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뿐이다. 감사합니다. 자자자, 야 정말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저 정말 행복합니다. 예. 뿐이고 정말 메가 곱하기 천만 배 히트곡. 감사합니다. 뿐이고. 아우. 야 윤지영님께서는 직장 회식 때 꼭 부르는 노래예요.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과장님 뿐이고. 아이 그럼요. 아부송이죠. 국민 아부송. 아니에요. 아부송. 진심인 예. 거죠. 네. 진짜 윤양진님도 시원시원 청량 보이스. 아우 감사합니다. 야 근데요 이렇게 네. 파이팅 넘치게 부르셔도요. 네. 숨 하나 깜짝 안 하시네. 네 사실 숨 차요. 아 그러세요? 참고 있는 거죠. 아 그러죠. 네, 포커페이스. 아, 포커페이스 네. 기가 막히네. 아이 박민경님 소개해 주세요. 엄마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어쩜 이렇게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요 네. 저는요 이 박구윤 씨의 라이브는 현장에서 네. 들으셔야 됩니다. 속이 뻥 뚫리고요. 이 음량 네. 성량이 장난 아니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자님도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제 결혼식 축가였어요. 제 애창곡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시고 계시죠? 잘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노래 부르신 분들은 잘 사십니다. 제가 축가 때 꽃길을 네. 불렀는데 네. 다시 돌아가라면 싫어요. 난 못 가요. 근데 그분이 다들 갔다 오신 분들 두 분이셨어. 아 그럴 때 있지. 내가 다시 안 가셨어.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모르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니 네. 뿐이고. 네. 응? 아우 수없이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노래도 지금 있거든요. 예. 요 별과 당신 띄워드릴 건데. 아 예.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야, 이 노래도 없었는데 우리 남 PD님께서 네, 긴급 심의를 또 넣으셨어요. 아, 지금 뭘 그렇게 보시나요? 예, 야, 사진 예. 찍으시는 거예요? 네, 예, 별과 당신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네.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네네. 홍보대사인데 예.
그 영양의 배경이 나오고요. 영양군에 도착하면 정말 청정지역이라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별을 보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산뜻하게 정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산나물도 드시고 예. 산나물까지 나왔군요. 예. 좀 있으면 산나물 축제하거든요. 이야, 좋죠. 영양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재충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 노래도 좋지만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별과 당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네. 재충전하시고 아이,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요. 네.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감사합니다. 시간이에요. 다음, 다음에는 네. 2시부터 통으로 좀 맞아, 맞아. 불러주시면 2시간 제가 놀다 가겠습니다. 꼭 그리고 요거 한마디는 꼭 하신 다면 요거 콘서트 준비하신다는 거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신유 씨랑 네. 5월 13일에 네. 예, 신박한 콘서트를 합니다. 신박한 트롯쇼. 어. 그래서 신유의 신, 박구인의 박 해서 신박한 트롯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5월 13일입니다. 13일 토요일 예. 나루 아트센터에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하시는 또 네. 콘서트. 이것도 아주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이렇게 티켓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는 길에 네. 신유 씨한테 시계바늘 나올 때 네. 제가 영상 찍어서 응원의 메시지 보냈습니다. 천태만상 가고 있다. 네,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퀴즈 내드렸거든요. 이거 발표해 주세요. 네. 그 자켓 사진 속의 뒷모습이 박구윤이다 1번, 아니다 2번이었는데 네. 아니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직접 본인 예. 자켓 사진에 다른 분인 거예요? 자켓 디자인 하시는 분이 네. 사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네. 저도 전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찍었나 할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뒷모습이. 예, 뒷모습이. 예, 근데 99%가 1번 박구윤이라고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저도 박구윤으로 예. 생각했거든요. 예. 정말 반전이군요. 네, 저도 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정답은 예. 2번이었고요. 네. 자, 이 받으실 분은 네. 따로 추첨 통해가지고 네. 보내, 뭐 추첨할 것도 없겠어요. 99%가 다 그러니까요. 박구윤이라고 예. 하셔서 예. 걸러주시기 참 감사하게 또 이렇게 네. 퀴즈 내주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야, 천태만상 오니까 정말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아요. 네, 갑자기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엄마 밥을 먹었는데 그 옛날부터 쭉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아, 내 저의, 인생이? 제 인생이 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수현 씨의 그 텐션이 업되면서 내가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느낌. 제가 제일 네. 처음 했었던 네. 그 6시 내 네. 컨트리 네. 거기에서 만나 뵀었던 초대 가수 선배님이 바로 박구윤 선배님이셨어요. 저였구나. 네네. 처음 갔었던 부산에서. 맞아요. 기억하지요. 제가 기억력 기가 막히시죠. 골목길에서 맞아 맞아. 국제시장 배경이었던 맞아. 그래. 거기였지. 기억하지. 아유, 네, 여기까지 또 이렇게 선배님과 인사할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네. 언제나 기쁘고요. 네. 참 감격스러울 때도 네. 있고 엄청 행복했습니다. 수현 씨, 여러분들 우리 윤수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천태만상 오니까 정말 우리 집에 온 느낌입니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꼭 매일매일 찾아주시고요. 저도 가끔씩 예. 놀이터 오듯이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유, 공연도 이거 신박한 트롯쇼 네. 콘서트도 잘하시고요. 네. 신곡 활동 재충전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박구윤 씨 수현 씨도 비춰주는 하늘을 에러 에러 에러